Tell me pretty lies, look me in the face. Tell me that you love me, even if it's fake. 안녕하세요, 사진 지옥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에드온은 바로 갑옷 입은 늑대 에드온인데요.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인벤토리 창에 한번 가볼게요. 그 다음에 갑옷을 꺼내줘야 되는데 제가 그 갑옷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일단 인간 갑옷하고 말 갑옷을 한번 꺼내볼게요. 그 다음에 안장이 필요합니다. 안장은 무조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늑대 스포나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 뼈다구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면 길들여야 하죠. 자, 뼈다귀가 어디있냐, 잘 안에 있을까, 여기 있네요. 자, 뼈다구도 하나 꺼내고 스포나에서 늑대를 한번 꺼내볼게요. 늑대가 여건가 여기 있네요. 늑대를 꺼내볼게요. 그 다음에 한번 늑대를 소환하고, 자, 늑대를 소환하면 갑옷이 원래부터 입혀져 있네요. 자, 뼈로 길들여 줍시다. 자, 이렇게 길들여 주면 이렇게 길들여진데요. 이 길든 걸 타볼게요. 그 다음에 E를 눌러주시면, 아, 말갑옷이 필요하군요. 자, 안장하고 뭔가 순간 렉 걸렸어요. 자, 안장하고 말갑옷을 말갑옷을 낄게요. 그럼 제가 알기론 다이아 갑바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네요. 뭐지? 자,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체력이 높아진 거 알고 있어요. 방어력이 강해지니까.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한 몬스터들은 다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하고 한번 얘를 때려볼게요. 공격해. 그렇지. 자, 한번 말을 공격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말을 때리면 빨리 공격해. 말도 체력이 은근 어떡한 말도 은근 체력이 높은데 한 방에 잡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꼬리까지 디테일이 약간 살려놨네요. 갑옷이 진짜 완전 갑옷처럼 해놨어요. 다양한 건가? 네. 이상 사진 좋았고요.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블로그는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빠빠.